챗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4월 25일. 오늘의 주제는 조금 색다른 압축 팽창, 진자 원리, 용수철 원리, 터닝 모멘텀, 회전순간, 원심력 이용. 뭐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 방향을 바꾸는데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테이크오프 하는 순간에 일단 인이 되어야 됩니다. 인. 왜 인이 되어야 되냐면, 테이크오프 하는 순간에 아웃이 되면 그 파도의 힘을 못 받고 그냥 밖으로 가버리는 경향이 되고, 인이 되면 파도의 힘을 최대한 더 응축을 시키는 거예요. 압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롱보드나 숏보드도 테이크오프를 할때 파도의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터닝을 하면서 힘을 받아서 나가는 이 원리가 바로 인의 원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일단 인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렇게 아웃을 한 다음에 그냥 가면 그냥 사이드 러닝이 되는 거고, 다시 아웃한 상태에서 턴해서 인을 해서 다시 파도와 만나는 순간에 아웃을 해야 되는 인앤 아웃 인 아웃 인 아웃을 해야 되는 요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압축은 이제 회전을 받기 위해서 몸을 낮추는 것을 일종 압축이라고 한다 그러면, 터닝하는 모먼트에서는 압축했던 거를 다시 몸을 조금 일어서며 약간 돌며 팔을 회전을 하면서 팽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압축 후 팽창하고 거기서 끝났다 그러면 그냥 사이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회전을 주고 어느 순간에 이용해서 인앤아웃을 또한번 시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마치 진자의 원리처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자가 있으면 여기 고정 포인트가 있고, 얘는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가는 이런 반복 원리가 진자의 원리라고 보면, 이 힘의 원리, 서핑에서 힘의 원리는 인앤아웃은 약간 이 진자의 원리를 활용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되고, 또한 가지는 용수철의 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요 회전, 진자야 어떤 중력의 힘으로, 중력의 힘에 의해서 여기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어떤 여지가 있지만, 물론 이제 약간 위치 에너지가, 파도 서핑을 할 때는 위치 에너지가 있을 수 있는데, 위치 에너지 가지고 중력을 잡긴 좀 어렵고, 이그 중력을 대신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응축, 용수철의 원리로처럼 이렇게 끝부분에 왔을 때 압축을 해서 튕겨나가고, 끝부분에 왔을 때 압축을 해서 튕겨나갈 수 있는 터닝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회전 순간에 터닝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요거를 서프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연습을 좀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프론트 회전을 하다가 백 회전을 하다가 이렇게 백사이드나 프론트사이드 터닝을 할때 터닝하는 순간에 모멘텀을 최대한
최대한 살려주기 위한 동작. 동작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터닝이 쉬워진다. 그냥 아무런 동작도 안 하고 터닝만 하려고 하면 점점 힘을 잃어버려서 나중에는 터닝이 안 된다. 원심력을 이용을 해야 된다. 90도를 돌아가는 영상을 좀 보면서 한번 나름 뭐야 갑자기 안 돼. 나름 그 터닝을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90도 회전을 백사이드 할 때는 터닝이 뭐딱잘 되는 게 아닌데 프론트 사이드에서는 의외로 또잘 돼요.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회전력이라는 걸고 있는 그 회전력이라는 그 모멘텀이라는 자체는 어떤 자세에 의해서 더 힘을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프론트 사이드로 했을 때는 터닝 했다가 리커버리 하는 순간에 보면은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백사이드에서는 터닝을 했다가 리커버리 하려는 게 뒤쪽으로 해서 쳐야 되니까 그게 백사이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갑자기 안 돼서 다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네. 어쨌든 한번 더 확인. 지금 요게 백사이드인데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지금 일단 여기까지 못온 것도 그렇지만은 이쪽 턴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는 뒤쪽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백사이드가 여기에서는 쉽다. 왜냐하면 백사이드로 이렇게 백사이드로 가는 턴은 쉬운데 여기서 다시 회전하는 거는 어렵다. 자세 자체가 어렵습니다. 뒤쪽으로 무게중심을 둬야 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단점이 있네요. 어쨌든 백사이드는 그렇고.
프론트사이드에서는 지금 이게 프론트사이드 방향인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턴하는 것은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뭐 익숙하니까 그런 대로 괜찮고 여기서도 턴을 하는 게 쉬워서 결국은 90도까지 90도 이상 90도 이상 턴하는 게 조금 더 쉽네요. 그 프론트사이드 에서 만약에 그 터닝을 한다 그러면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터닝 했다가 다시 버텀 턴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90도로 어느 정도 꺾어지는 좀 확실히 프론트 사이드가 더 회전력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챗GPT에서는 이 회전 모멘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핑에서 회전 모멘트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파도를 타면서 방향을 변경하는데 서퍼가 가하는 모멘트 또는 힘을 나타낸다. 본질적으로 서핑보드를 돌리는 작업이다. 회전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서핑에서 회전 모멘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일단은 무게의 분배와 발 배치가 있는데, 일단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몸무게를 분배하는 요소. 롱보드가 됐든, 쇼보드는 거의 그 자세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있고, 롱보드는 일단은 로깅을 하면서도 몸의 위치에 따라서 보드의 이큰 보드면에 앞에 갔을 때, 뒤에 갔을 때의 무게 분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레일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그 힘을 줬을 때, 발의 위치에 따라서, 뭐 초보 시작할 때는 발의 위치 중앙에 오는 게 좋지만, 파도를 타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파도를 읽을 줄 알면은 이제 발의 위치가 굳이 중앙에 있을 필요가 없이, 그 파도에 따라서 이제 위치를 바꿔주면서 활용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예, 무게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서퍼의 몸무게를 서핑보드에서 무게 이동을 하여 회전을 시작할 수 있다. 한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보드 위의 무게 분포가 변경되어 방향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퍼의 어떤 자세에 따라서도 그 무게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서퍼가 로깅을 하면서 무게 위치에 따라서 이제 회전력이나 가속도나 브레이크를 줄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속도를 냈다 줄였다 할수 있는 여지가 무게 분배에 있다. 발 배치. 발 배치는 무게 분배하고도 상관이 있죠. 보드 위에서 발을 다른 위치에 놓는 것도 회전에 영향을 줄수 있다. 뒷발의 무게를 더 싣는 것은 더 빠른 회전력을 위해 보드를 피봇할 수 있으며 무게를 앞쪽으로 옮기면 보드의 방향이 더 직선적으로 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뒷발의 중심을 주는 게 무게를 뒷발로 무게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뒷발에 무게 중심이 있다. 서핑을 할 때. 이 앞발은 살짝 앞발은 살짝 지탱만 해주고 뒷발로 무게 중심을 잡아주면 훨씬 더 회전력을 좋게 할수 있다. 어쨌든 회전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게
뒤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앞에서 만약에 회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아주 그거는 고급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앞으로 돌리려고 하면 이 보드가 박히기 때문에 진짜로 프로가 아닌 그냥 아마추어 단계에서는 보드가 박히는 순간 그냥 물속으로 쳐 박힌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느러미 구성. 재미난 얘기는 파도 역학. 지느러미 구성이다. 서핑보드, 지느러미라는 건 뭐냐면 핀 얘기하는 핀. 서핑보드의 핀의 디자인과 구성은 회전 모멘트를 생성하고 제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핀이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도 있는 요소가 있고, 회전을 원활하게 해주고 직진성과 회전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핀이다. 핀에 따라서 이제 롱보드 싱글핀 같은 경우는 좀 길고 그러니까 이제 직진성이 좋고 뭐 회전력도 나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느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게 패들보드나 롱보드를 타다 보면은 수면 장력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수면 장력 플러스 핀의 어떤 이 모멘텀, 힘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서퍼라고 봐야죠. 핀의 안정성과 제어를 제공하며 핀의 위치 크기는 서퍼의 움직임에 보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파도 역학. 파도의 에너지와 운동량을 활용하여 회전 모멘트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파도의 힘에 따라서 사실 서핑은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파도 역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서퍼들은 종종 파도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이 회전을 밀어 올리며 파도의 힘을 이용하여 방향을 변경한다. 서퍼 기술. 마지막으로 서퍼의 기술과 숙련도는 회전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숙련된 서퍼들은 파도면에서 정밀하고 동적인 회전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타이밍 균형 및 섬세함을 발전시킨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핑에서 회전의 기술을 마스터하려면 이러한 요소들을 결합, 연습, 경험, 파도 역학, 보드 제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서프 스케이트 보드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회전 모멘트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육지에서 서핑하는 느낌을 모방하는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것이 서프 스케이트 보드고, 카빙 같은 회전을 연습할 수 있다. 스케이트 보딩 회전 모멘트는 서핑에서와 유사하지만 스케이트보드의 독특한 특성에 맞춰 적응되어 있다. 왜냐하면 서핑은 물이라는 파도라는 어떤 역학적인 거에서 하지만 스케이트보드는 물론 슬로프나 볼파크에서의 슬라이드에서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속도나 이런 거는 이 트럭에 의한 트럭이라는 거는 앞바퀴의 어떤 그 회전력 그걸 활용한 속도 증가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게 서브스케이트 보드입니다. 트럭 조이기. 트럭을 조절을 해서 이제 빡빡해지거나 느슨해지거나 그냥 픽픽 돌면 더 터닝이 잘 되겠고 느슨하게 한다거나 그런. 근데 뭐그 의지 트럭을 조종하면서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아주 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조정을 하면서 해야 되겠죠. 서핑 동작의 순발력을 모방을 할수 있다. 무게 이동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핑에서의 무게 이동과 역시 마찬가지로 서프 스케이트 보드도 자세가 낮으면 그 용수철 원리처럼 자세를 낮췄다가 쉽게 말하면 압축했다가 자세를 들어가면서 팽창하면서 힘을 회전 모멘텀을 더줄수 있다. 파워를 어느 회전하는 순간에 파워가 생기도록 유지하는 것,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면 돼요. 서핑과 마찬가지로 무게를 이동하는 것이 서프스케이팅 보드에서 회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전에 몸을 기울이고 무게를 발끝에서 발 뒤꿈치로 이동시켜 회전을 초기화하고 제한한다. 발 위치 역시 아까 서핑 보드처럼 보드의 다른 위치에 발을 놓는 것이 회전에 영향을 줄수 있다. 하다 보면 좀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앞발과 꼬리에 가까운 뒷발을 놓으면 회전 중에 더 많은 제어와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뒷발이
레귤러나 구피에 따라서 어쨌든 뒷팔이 보드의 맨 뒤로 갔을 때에 회전을 더잘쓸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리스크, 뭐 넘어지거나 할수 있는 위험성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퀴 크기와 모양. 바퀴 크기와 모양은 보드가 회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영향을 미친다. 크고 부드러운 바퀴는 더 많은 그립과 부드러운 주행을 제공하며, 작고 딱딱한 바퀴는 덜 그립을 제공하지만 빠른 회전에 더 반응한다. 보통 스케이트보드가 바퀴가 작죠. 서브스케이트보드는 바퀴가 크고,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터닝이 가능한, 원래 그 터닝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서브스케이트보드는 굳이 그 터닝이 이제 뭐좀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 서핑하는 형태의 어떤 퍼포먼스가 더 유리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캐빙이 아니라 카빙. 유연한 아치형 회전은 서브스케이트보드에서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몸의 움직임, 무게 이동을 결합하여 스케이트들은 왕복으로 움직이는 관성을 생성하여 파도를 타는 느낌을 보입니다. 관성. 운동의 법칙, 관성의 법칙, 뭐 작용, 반작용, 이게 다 서핑이나 서브스케이트보드에 해당되는 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지형 적응, 파도가 지형을 지배하는 것과 달리 서브스케이트보드들은 다양한 표면, 예를 들어서 볼파크라든지 콘크리트 아스팔트는 파도와 유사한 움직임을 모방하는 특별히 디자인된 스케이트파크에 회전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볼파크에서 이런 훈련을 할수 있는 게또 도움이 됩니다. 서브스케이트보딩의 회전 모멘트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연습 균형감, 보드가 다른 움직임과 조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서핑과 마찬가지로 제어와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육지에서 파도를 타는 감각을 모방하는 것이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인 야 압축, 팽창, 진자 원리, 용수철 원리, 터닝 모멘텀, 원심력 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